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하순군 천암리 보고 온천 부근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도곡면 천암리 보고 온천 단지 부근에 있는 홍산 아래에 있는 엘리시움 전원주택단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부지는 원래 홍산이라는 조그마한 동산에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서 엘리슘이라는 그러한 단지명을 부여하고 이곳에 부지를 개발하여서 지금은 서너 채의 전원주택들이 지금 건축을 입주한 상황에 있습니다. 뒤쪽에는 상좌산이라는 그러한 배산이 있고 앞쪽에는 지석강이라는 그러한 임수가 있어서 명실공히 배산 임수의 그런 형국의 가운데 들어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전망이 너무 아름답고 조망권이 확대해 있는 전원주택을 구입하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으며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지형도가 되겠으며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정사각형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당 주변의 토지의 환경도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끔벅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은 도곡온천에서 들어온 주도로가 되겠고 빨간선은 단지 내 도로가 되겠으며 X표시된 부분은 신주택단지가 되겠고 검정색은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선 화살표는 신덕길 주도로가 되겠고 빨간선은 단지 내의 진입도로가 되겠으며 끔벅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덕마을의 진입 주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도곡온천단지에서 신덕교회와 신덕마을 하순으로 넘어가는 주도로 약 8m 도로 정도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회전하시면 엘리슘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진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간판 엘리슘을 보고 계십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는 지금 포장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덕길에서 온 옆집의 신주택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의 바로 건너편에 축조되어 있는 그러한 신주택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해당 토지 옆에 신주택의 남쪽 방향 전면의 모습을 보고 계시며 도로는 6m 도로 사이를 두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해당 토지의 접한 6m 도로의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측 토지가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개관리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서 이곳은 청정한 지역이며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접해져 있는 이후 전원주택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 근접에 지금 신축주택들이 축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에서 바라보는 지금 조망권을 보고 계십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강이 지석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 위치가 그 토지의 전경도가 되겠으며 지금 자풀로 우거져 있어서 원태를 볼 수가 없지만은 컨테이너 박스는 주인께서 이곳에 공금이 건축을 준비하게 한 기본 단계를 행하였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주변 토지 주변에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이 도곡 온천단지 체납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으로는 홍산을 지금 개발하여서 택지로 조성한 그러한 현장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촬영이기 때문에 화질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채를 찍고 있죠. 바로 지금 보시는 그 토지의 위치가 그 토지 되겠습니다. 그 토지 상단부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있고, 저 건너편에는 지금 2차 단지가 조성되고 왼쪽에는 신주택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은 건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러분께서는 건축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면적으로는 452제곱 137평이 되겠으며, 지목은 나대지로 되어 있고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6m 진입도로보다 대지가 2m 정도 높게 있어서 반지하 주차장 건축을 최적재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가리키는 약 2m 정도의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지하 주차장을 축조하여서 그 위에 건축물을 지으면 완고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토지는 전원주택단지를 1차로 조성하여서 주택 신축 중이며, 건너편에는 토지에는 2차로 택지개발 조성 중이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후면에 해발 200m의 상자선이 배산하고 앞쪽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석강의 임수가 있어서 배산 임수 후 택지가 되겠습니다. 명실공히 명당이라 일컫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강주에서 승용차로 약 30여분의 거리, 도곡온천은 5분여 거리, 하순구청 20여분의 거리, 주변에 하순, 무등산, 조화밸리, 엘리체, 골드크레이크, CC 등 골프장 등이 분포되어 있고 하순전대, 암센터, 병원이 근접해 있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은 2억 원으로서 이곳 택지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또 좋은 사각형으로 잘 작도된 토지를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전원의 생활을 즐겨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저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